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릴레이 인터뷰 프로젝트. 청년예술가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예술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속도로를 달려 터널 안을 통과하자 환하게 햇빛이 쏟아진다. 청년예술 TF가 답을 듣기 위해 떠난 1200km의 여정.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숲길로 이혜원 연극 연출가가 걸어온다. 강원도 화천. 저는 연극을 만드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블루밍 로더스라고 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 예술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컴퍼니는 환경, 지속 가능성, 기후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기후 이슈가 심각한 모두의 이슈가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청년들, 또 청소년 들이 기후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다른 미래를 만날 테니까, 다른 현재를 만나고 있고, 이제 그들은 맘 놓고 비행기를 타고 막 여행하고 막 욜로를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나뉘겠죠. 어차피 망했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으로 기후 우울이라든지 이런 기후 위기를 굉장히 절망적으로 감각하는 세대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더욱 빠르게 이런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기후 문제도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예술 현장, 경계를 가로지르는 예술 현장.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상마당 건물이 보인다.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2020 포스터에 이어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함께 춤을 추자라는 슬로건이 나온다. 김미소 축제 총감독. 그동안 계속 제가 지원 사업의 수혜를 많이 받고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술 생태계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스트레인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커머셜한 음악 페스티벌들이 많고, 문화적인 것보다는 되게 소비지향주의적인 그런 페스티벌의 매력도 있죠. 그런 거 말고 비영리적인데 대중친화적인 페스티벌이 있으면 안 돼? 왜 비영리는 또 다 대중이랑 안 친화적인 거야?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말하라는 페스티벌이 있으면 안 돼? 수도권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로컬의 어떤 이런 지역 문화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로컬에 정말 좋은 자원을 발견해서 실제 그게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잖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지킬 것인가. 실제 자기 주체성이 없으면 많은 것들을 선택할 권리들이 사라진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당 당사자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실제 지원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단위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응당 다 차려진 밥상에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게 정책이든 입법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주체자들의 포지션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만들어주는 구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계를 가로지르는 예술 현장, 당사자성에 기반한 예술 정책.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연습실, 가야금, 장구 등 악기들이 놓여 있다. 백소망, 국악인. 전통공연예술계에서 민요를 전공했고요. 지금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글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모습이요. 일단 뭐 성평등은 너무 당연한 가치인 것 같고요. 당장 악단의 단원 수 혹은 특정 악기를 맡는 성별, 그런 부분부터 좀 평등하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말고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 더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여성들도 엄마가 되어서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씨의 서름 타령. 삼나질구나 기약이 없어 더 사랑아. 더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 현장. 예술인 지원과 창작 지원의 균형. 강원도 강릉의 바닷가 풍경이 펼쳐진다.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창가에 재활용 소재로 만든 모빌이 흔들거린다. 윤혜진 작가.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강원도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한국화 작업을 하고 있는 윤의진입니다. 이곳의 자연이 저에게 제일 좋았어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둘러싸여 있는 포용하는 느낌으로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게 돼서 바다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자유롭고 소탈하고 살면서 사람들은 모두 한이 쌓이기 마련인데 이 바닷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걸 잘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는 만큼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로운 만큼 자기의 예술 안에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날 것처럼 특별하고 나는 상상도 못해본 그런 것들을 펼치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지키는 거. 서울에 가면 이게 서울인지 일본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은데 강릉에 있으면 누가 있어도 여기는 강릉이다 이런 느낌이 딱 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남기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 예술은 그런 거잖아요. 계속 남기고 지키고 이걸 사랑해서 계속 지켜가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컬이 가지는 의미는 이곳에서 제일 한국적이고 그 한국 안에서도 되게 특색 있는 것들을 지켜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다 그림과 진짜 바다가 겹쳐지면서 자막이 뜬다. 문화 다양성의 지평을 확장하는 예술 현장. 예술의 고유한 창의성에 기반하는 가치 확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나온다. 장도국 배우. 반갑습니다. 배우 장도국입니다. 2020년도 광주시립극단에서 작품 참여를 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불공정 계약 종용, 연습실과 무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그 문제를 제기했던 주체들에 대한 사찰, 작년에 제정되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의 작품 속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상임과 비상임, 그 어느 지위에도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예술인들이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을 받으려면 노동자성 인정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게 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과 같이 우리가 이 사용자인 문화예술에 관한 측에 종속되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했고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그런 것들을 다 입증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러 그 과정들 속에서 다행히 좀 노동자성 판단을 받았고 판단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판단들을 근거로 저희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전히 극단에서 존재하는 그 가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예술을 할 누군가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로 이제 출발을 했었고 광주시립극단 그 문제 제기 이후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동료들도 그 과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느껴왔던 것과 다짐했던 마음들 그리고 끝까지 이 문제를 개선해내자라고 약속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월과 관련해서 5월 도청의 마지막 밤을 지켜냈던 윤상원 열사를 연기했던 적이 있었고 청계천 피복 공장의 수많은 어린 여공들의 아픔을 이야기했던 전태일 열사를 연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두 열사를 무대에서 연기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배우가 어디 있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대 밖에서 그들이 실천했던 일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외면을 합니다. 현실에서의 외침이 대사만 또 못하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좀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을 개선해내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저희가 이 모든 침묵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망설이지 말고 더 연대하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 현장. 당사자성에 기반한 예술 정책. 흰 구름이 떠있는 푸른 하늘 위로 앞서 언급된 7가지 예술 정책과 예술 현장이 7개의 마름모 안에 각각 담겨 나타난다. 터널 안을 지나는 모습 위로 엔딩 크레딧이 나온다. 진행, 연출, 김재훈, 청년예술 TF. 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제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